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을 광주에 전달하고 앞으로 지역에 300여 대 분량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현대기아차 협력사의 채용 박람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려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 졸업자의 80%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찾는 시민 교육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KCTV 광주 방송의 제7기 시청자위원회 겸 지역채널 자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올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을 광주에 전달했습니다. 환경부의 LPG 통학 차량 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열린 이날 광주 전달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정종재 광주시 부시장, 최종원 영산강 유역 환경청장, 홍준석 대한 LPG 협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영산강 환경청은 올해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에 236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2009년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한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대 기아차 협력사의 호남권 채용 박람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려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는 호남 권역의 현대 기아차 협력사 35곳이 참여한 가운데 1,700여 명의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펼쳤습니다. 박람회장에서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채용을 위한 채용 상담과 취업 특강, 구직 컨설팅 등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채용 비리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추가 합격제를 통해 3명을 부정 채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장 경고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11월 산하 27개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을 특별점검해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15곳에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해 기관 경고 조처했습니다.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행사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달라진 남북관계와 시대 의미를 담아 전국에서 펼쳐질 전망입니다. 38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5월에서 통일로 가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열망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기획사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7일 전야제의 문을 여는 민주대행진은 1980년 행진이 재현되며 전야제는 1980년 5월 광주항쟁이 촛불혁명과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이야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또 서울과 대구, 대전, 부산 등 5개 광역지역과 독일 베를린에서도 5.18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광주에서는 5개 자치구마다 마을 단위 행사를 이어갑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가두방송에 참여했던 차명숙 씨가 계엄군의 고문 행위를 폭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차명숙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5.18 당시 505 보안부대와 광주교도소에서 모진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관련 교도소 일지와 당시 판결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과 조금의 인권도 보호되지 않았으며 못했으며 그 속에서 여성들은 끌려온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군홧발로 밟아서 돌리며 돌려도 시름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어린 여학생들은 상무대 책상 위에서 앉혀놓고 물을 끼얹어 가며 어깨와 어깨가 빠지도록 몽둥이로 등을 두들겨 폈습니다.
차 씨는 자신 외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고문과 폭행을 당했었다며 고문과 가혹 행위를 한 광주교도소 측의 사죄를 촉구하고 5.18 기념재단 등이 나서 여성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을 기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라도 정도 청년을 맞아 광주와 전주, 나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오는 가을 잇따라 특별전이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광주시를 비롯해 전남도와 전북도 등 호남 지역 광역단체와 지역 국립박물관이 전라도 천년 기념 전시와 학술 행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전라도 역사 인물을 다루는 특별전이, 나주박물관에서는 전라도 국보와 보물을 소개하는 전시가, 전주박물관에서는 고려 청자를 주제로 한 전시가 마련됩니다. 지역의 주요 뉴스를 분석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8주년 5.18을 맞는 5월이기도 하지만요. 6.13 지방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과 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달이어서 굉장히 분주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그 후보자 등록이 진행이 되고요. 또 네. 31일부터, 그러니까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5월은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소식으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체장 선거에 비해서 관심이 덜하긴 합니다. 선출되는 의원 수 몇 명이나 되나요? 예, 아무래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 비해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의원, 그러니까 광주시 의원과 일선 구청의 그 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지는데요. 네. 일단 이번 6.13 선거에서는 광주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 지역 20개 선거구에서 20명을 선출을 하고요. 네. 여기에 비례대표로 3명 등 총 23명을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그러니까 광주시 일선 5개 구청의 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총 5개의 구에서 20개 선거구에서 총 59명, 약 네. 60명 정도를 선출을 하고, 여기에 비례대표 9명 등 총 68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숫자상으로만 보면 적은 규모는 아닌데요. 의원들의 역량에 따라 자치단체의 성공 여부가 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따라서 시정과 구정, 그러니까 광주시 시정이나 일선구의 네. 구정이 좌우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역설적으로 보면 의원들을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정당들도 얼마 전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 명단을 또 확정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후보들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광역 의원은 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예, 경선을 거쳐서 12곳과 또 단수 공천 8곳 등 총 20명의 명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단 20명의 명단 가운데 김용집, 또 반재신, 이 김동찬 의원 등은 다시 한번 시의원에 그 도전할 기회를 갖게 됐고요. 네. 또 신수정, 조석호 의원 같은 경우에 현직 구의원이거든요. 네, 네. 이분들이 이제 시의원 후보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된 후보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이처럼 총 경선을 치른 12개 선거구 중 8곳에서 전 현직 시구의원들이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수 공천과 경선을 통해서 총 11명을 확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초의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기초의원은 당에 따라서 약간 다르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 59명 중 51명에 대해서 후보 추천을 완료를 했고요. 네. 민주평화당도 기초의원 22명의 후보를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잡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나요? 네, 사실 광역단체장이나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일정한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큰 정치인들의 입김이 좀 덜한 편인데 네. 이 기초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큰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일부 기초의원 선출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자신의 어떤 측근들이랄지 자신이 맞는 사람들을 그 좀 진출시키려는 그런 네. 의지가 보이는 과정에서 네. 좀 적지 않은 잡음이 좀 나고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광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네. 투표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단체장들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긴 하지만 자치단체 의원들 이런 선거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자치단체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사실 일각에서는 뭐 구의회 무용론도 제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네.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는 기초단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데 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구민들이 기초의원, 시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 네. 이상이 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구정과 시정이 굉장히 큰 그 좌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의원을 거쳐서 시의원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시의원을 하다가 있던 경험을 삼아서 네. 구청장에 도전하고 이런 역할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의원이나 시의원 선출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인으로서 또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사를 네. 선발해서 투표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광주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어등산 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본격적인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네, 광산구에 자리 잡고 있는 어등산 일원의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이곳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군부대의 포사격장이었습니다. 네. 이 일원을 이제 휴양시설이나 골프장 등을 조성을 해서 지역 관광과 연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이상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골프장 하나만 들어서고 다른 시설들이 지금 들어서 있지 않아서 매우 답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서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지난해 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죠.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 말 이 민간 사업자 5개가 이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향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5개 중에서 지난 최근에 최종 사업계 광주시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접수를 받았는데 이 5곳 중에서 한 곳만이 사업 계획서를 그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만 이렇게 사업 의향서를 뭐 제출을 한걸 보면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광주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예, 당초 5개 중에서 한 곳만 좀 신청을 해서 매우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광주시는 제출을 했으니까, 제출받았으니까 그 평가심의위원회를 꾸려서 5월 말,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민평가단 등으로 구성이 된 이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평가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최종 접수된 곳이 이제 국제 자산 신탁 한 곳만 이렇게 그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네. 이 업체가 일정한 평가 점수 이상을 넘어가야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이제 시민 평가단의 구성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어등산 리조트가 기부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정부 합동 감사에 적발이 됐다는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가요? 예, 조금 전에 그 설명한 것처럼 이 어등산에는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2012년 1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개장을 하면서 총 27홀 규모인데, 이 중에서 대중홀, 9홀 규모의 대중홀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장학재단으로 설립을 해서 기부하겠다 해가지고 이 광주시와 약속을 했는데, 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 기부금을 전혀 내지 않아서 이번에 감사에서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광주시가 그동안 좀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내지 않는 기부금 액수가 당초 내야 될 기부금 액수죠. 네. 예, 약속에 따라서 내야 될 기부금 액수가 39억 원에 이르거든요. 더군다나 또 미인가 그 치수구를 설치를 해서 4년간에 걸쳐서 물값이 골프장이다 보니까 많이 물이 이제 네. 사용되거든요. 여기에 약 1억 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이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일단은 기관 경고를 받았고요.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제 다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요. 방금 감사 이야기도 듣고 나니까 사업 추진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 개발 사업이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광주는 이 관광 측면에서 보면 즐길 만한 곳, 볼거리가 좀 적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 네. 지적이 사실 타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등산 이 개발은 상당히 광주의 대형 그 볼거리 개발 차원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만한 프로젝트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이것을 볼거리 또 즐길 거리로 잘 조성을 한다면 또 네. 하나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잡음이 나지 않고 잘 추진하느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진행 과정에서 매우 미흡한 점이 매우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좀 차근차근 좀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정말 네.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 조성, 이게 매우 시급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우려와는 다르게 정말 좀 사업이 신중하게 추진이 돼서 앞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단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구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생활체육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구는 지난 2월부터 푸른길 광장과 청소년 수련관, 경로당 등에서 생활체조와 에어로빅, 요가 등 14개 종목, 30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수요 조사를 거쳐 올해는 9개 강좌를 신설했고, 모든 프로그램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구가 노후 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북구는 아파트 단지별 시설 개선 사업비 규모에 따라 최대 4천만 원을 들여 옥상 방수와 건물 외벽 균열 보수, 주차장과 단지 내 도로 포장, CCTV 교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검사 뒤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오는 18일까지 북구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다음 달 중순 최종 확정됩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 졸업자의 80%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변호사 시험에서 전남대 로스쿨 합격자가 95명에 이르는 등 1회부터 7회까지 졸업생 782명 가운데 624명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 국립대 가운데 1위에 해당하며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서도 5위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광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인문학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시민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이 광주 역사문화자원이 인문학을 만나 소통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시민 강좌는 광주의 다양한 분야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광주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4일 네 번째 강사로 나선 박홍근 건축사는 광주의 건축과 도시 모습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광주의 모습 등에 대해 강의와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은 6월 1일까지 총 12개의 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은 사전 연락을 통해 청강이 가능합니다. 저희 KCTV 광주방송의 시청자위원회 겸 지역채널 자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올해 KCTV 광주방송의 시청자위원회 겸 지역채널 자문위원회는 조선대법학과 김병록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시민단체, 아파트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 KCTV 광주방송 최용훈 대표이사는 위원들에게 1년 동안 시청자와 방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원들은 일자리 정보 등 구인 구직 프로그램을 편성해줄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도 지역 축제에 관심을 기울여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이태영 소방교가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 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5건으로 5,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01건의 구조 현장에서 66명을 구조하고 909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흰 연기가 보이는 건물 사이로 소방차들이 연이어 도착합니다. 27일 낮 12시 35분쯤 동구 계림동의 한 전통과자 판매점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8분 만에 꺼졌습니다. 동부소방서는 과자 제조를 위해 주방에서 기름을 과열시킨 뒤 외출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미뤄 튀김류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엔진룸에서 연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승용차 보닛을 열고 물을 뿌려 화재 확산을 막습니다. 28일 아침 8시 45분쯤 북구 신안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90만 원의 재산패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물 밖으로 희뿐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일요일인 29일 낮 4시 35분쯤 광산구 운남동의 한 건물 3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주택에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내장재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배가 났습니다. 광산소방서는 주택 작은 방에서 리튬 배터리 충전 중 불이 나 거실과 주방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가 남미에 위치한 파라과이에서 소방차량 무상양육 기증식에 참석하고 선진 소방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을 개발도상국인 남미 파라과이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소방차량과 구급장비 교육 등 선진 소방기술을 전수했습니다. 파라과이 현지 시간인 지난달 26일 열린 기증식에는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과 파라과이 전직 대통령, 내무부 장관, 파라과이 방재청장 등이 참석해 현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가 기증한 소방차량은 총 6대로 파라과이 센트럴주 카피아타시 소방대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장비 교육 등을 통해 열악한 현지 소방 구급장비 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환경 개선과 양국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방차량 무상 양해는 대한민국 재앙동우회의 개도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주한 파라과이 대사의 협조 요청에 따른 시소방안전본부 방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구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통신망 점검과 모의투표용지 출력 등 사전투표 모의실험을 실시했습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온라인 서포터즈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수영대회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홍보, 현장 취재를 하게 됩니다. 황영석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이 31사단을 방문해 권삼사단장과 병무행정 현안사항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선대학교 의대생들이 지난 3일 동구 동명동과 지산동, 서남동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조선대 의과대학은 학생들에게 예비의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빛고을 혁신학교로 지정된 광주 충장중학교의 학부모 동아리가 학생들의 중간고사를 응원하며 전교생에게 사랑의 샌드위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학부모 동아리 회원들은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강사로부터 홈메이킹 샌드위치 만들기를 직접 배운 후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